형제 없이 독자로 자랐거든요. 그래서 형제들이 있는 게 참 부러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저 예수에 입회하고 나서 이제 같은 길을 걷는,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이긴 하지만 그런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저는 너무 이제 좋고 즐거웠는데,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이제 저희 동기가 이제 뭐 총 6명이었다가 한 명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5명인데, 제가 맏형이고 저희 막내가 있어요. 제가 막둥이라고 부르는데 걔는 아직 이제 수련원, 그 저희가 첫 수원하고 나서 아직 그 원래 다니던 학교를 졸업을 안 하고 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다른 학교에서 1년을 더 다녀야 됐어요. 영상학과를 다녔는데 이제 졸업작품,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찍어가지고 이제 졸업작품전, 그걸 그 영화관에서 상영회를 했어요. 당연히 저희 동기들은 다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, 아,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만들었고, 제가 보기에는 그 세션에서 했던 다섯 작품 중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. 저 인생에 아주 순간적인 체험이 몇 번 있었는데, 그 예수의 입회하기로 했을 때, 그다음에 한국에 오기로 했을 때, 그리고 불교와의 만남,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. 제가 제일 뭐 거의 광분하다시피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박수 치고 했는데, 정작 그 만들었던 우리 막둥이보다 제가 더 기뻐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아, 돌아올 때 아,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일? 그런 거에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는가?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. 이거는 그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고, 예수에 와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아닌가.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일은 나와 알게 모르게 경쟁이거나 아니면 크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이렇게 같이 슬퍼하고 이런 체험은 있었는데, 함께 기뻐한다는 체험을 그때 크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지나고 나서 성찰해 보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큰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.